컴퓨터에서 앱 인벤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블록창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써먹어서 응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았는데요. 똑같은 화면과 똑같은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구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APK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저는 엔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리 깔아 놨거든요. 함께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미리 다운 받아 놨습니다. 이게 이제 데모 스크립트 이건데요. 아까 그 화면과 똑같죠?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키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방향키 위에 히트, 리셋, 스피드 이렇게 세 개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히트 같은 경우에는 공을 몇번 쳤는가, 리셋은 다가오는 공을 몇번 놓쳤는가, 그리고 스피드는 다가오는 공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서브와 리셋, 게임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서브는 이렇게 이제 공이 올때톡 치고 톡 치고 이런 게임을 실행시키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공이 그리고 치면 칠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방향키로만 하는 게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시 리셋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리셋을 하면은, 아이고, 제 머리 위에 멈췄는데. 게임이 멈추고 다시 서브를 했을 때 게임이 시작됩니다. 예, 이상 어플리케이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